방구수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세션 네. 타임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코너가 됐더라고요. 벌써 됐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도움 많이 된다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보람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은총 씨가 또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프로 기타리스트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게 실제로 기타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그 부분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코딩 테크닉이라든가 뭐 어떤 장르에서 어떤 플레이를 어떻게 배열하는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져가는 교보제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타도 종류별로 그리고 장르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던 락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미할로우를 준비를 해봤는데 세미할로우를 사실 할 수 있는 장르가 뭐 워낙 많아요. 실제로 세미할로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즈 기타처럼 약간 이미지가 좀 그렇게 선입견이 좀 생겨 있는 건데 실제로는 뭐 모던 락뿐만이 아니고 꽤 강한 하드락도 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재즈적인 성향도 당연히 낼 수 있고 몽골몽골한 그런 앰비언스, 레조넌스가 필요한 톤들 잘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세미할로우를 어디다가 이제 묻힐까 고민을 하다가 모던 락에서 약간 좀 브릿팝, 뭐 크런치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사운드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번에 이제 뭐 레스폴 특집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좀 순서대로 기다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취향의 장르가 반드시 한번 걸리게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향도 취향이고 기타 그 장르적 취향도 있고 기타도 다 얻어 걸리니까 걱정하지. 근데 이제 요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버즈비에서 취급하지 않는 자꾸 기타 목록을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버즈비에서 취급하는 악기로 하는 거지 뭐 저희가 뭐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간혹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쵸, 저희는 그쵸. 개인 채널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회사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회사 뭐 유튜브이기 뭐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걸 하려면은 이제 버즈비 이름 빼고 저희끼리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악기 공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취급하는 악기들 중에서만 네. 리뷰가 올라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ES 시리즈 중에 대표 모델들을 뽑아봤어요. 네. 깁슨 USA의 ES-335, 345, 339 피겨들. 그죠. 가격은 전부 다 300만원 후반에서 400만원 초반으로 맞췄습니다. 자, 사이트 상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335가 있습니다. 2021 ES 컬렉션. 네. 네. 해서 430만원 가격이 꽤 올랐군요. 이게 그때 할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400 조금 덜 됐었는데 네, 또 가격이 이렇게 계속 그새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계속 오르네요. 자, 여기 이렇게 335를 스펙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335는 그때 83점을 받았어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또 은총 씨에도 약간 하드 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워낙 335 이 할로 바디를 좋아해서 맞아요. 선생님은 365일 중 335일 치고 싶다. 저는 꿈의 기타, 은총 씨가 꿈의 기타 꿈 그 자체. 저는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이게 작년에 이제 탑 한 줄 평이었죠. 그렇죠. 네. 83점, 82, 80, 87. 한 줄 평이 되게 좋았어요. 아, 네, 네, 네. 평균값이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장르적에 딱 가운데 있는 그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생각이 실제로 들었는데. 그 시대 때 그랬죠. 네, 네. 그렇습니다. 83점. 그 다음에 ES-345 모델. 네. 여기 또 사이트상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내주죠, 이 기타도. 네, 전통성을 승계한 ES-345 모델이고요. 뭐 베리톤 같은 게 따로 달려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판이 이제 인레이가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블럭 인레이. 자, 이것도 은총 씨가 한 85점 또 달리셔가지고 335가 83, 평균 83, 345는 평균 82점이 나왔네요. 자, 여기도 스펙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픽업만 보자면은 픽업은 칼리브레이티드 T타입 험버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33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어쨌든 사운드 비교니까 어떤 네. 픽업이 사용되는지만 확인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똑같은 픽업이 사용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339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바디죠. 네, 넥 픽업에는 57 클래식, 브릿지에는 57 클래식 플러스가 사용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조금 사운드가 다를 것 같고요. 피겨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개의 기타를 가지고 바로 저희가 또 모던을 준비해서 모던 락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모던 락은 제가
예전에 써놨던 데모인데 아직까지 발매가 된 노래는 아니어서 노래를 제거하고 네, 반주만 앞부분을 좀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썬더 한번 들어보죠. 자, 원래 연주들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사운드입니다. 영화 예전에... 아, 영화란다. 그 드라마 꼭 미생 같은데 나올 것 같은. 아, 근데 의외로 사극이었습니다. 아, 사극이었습니까? 네, 의외로 사극에 들어가는 OST로 데모를 작업했던 거였는데 그때 뭐 들어가진 않았고요. 사극이어서 안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서 일렉을 제가 기존에 쳐놓은 거는 그 타멘더스 미니 험버커 3개짜리 소리였고요. 늘 저, 그 사운드죠? 네, 기타를 가려놓고 바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어쿠스틱 기타는 그냥 있는 기존 걸로 그냥 사용을 하고 네. 어떤 연주를 해주실 건지 미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녹음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치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지금 아까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뭐 무슨 톤 뭐 어디 픽업 셀렉터로 뭔 톤으로 그러니까 아, 어떻게 녹음할 건지 그 얘기를 해달라고 아 플랜을 아 그 말이셨군요. 아 그러면은 일단 드라이브 백킹부터 가겠습니다. 아 드라이브 백킹이요. 네. 드라이브 백킹은 브릿지 픽업으로 지금 연주를 네. 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네. 네, 더블링 할게요 바로. 네. 그렇죠. 좋습니다. 바로 갈라버릴게요. 잠시만요. 앞절반 치시나요? 뒷절반으로 가나요? 네, 바로 뒤로 가겠습니다. 네, 뒷절반 코러스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더블링 하겠습니다. 바로 더블링 할게요. 아우 아주 여운이 멋진 톤이네요. 정말요? 네, 정말요. 자, 다음 어떤 곡? 네, 아니, 어떤 연주? 어떤 곡이요? 네, 어떤 연주 네. 주실 건가요? 클린톤으로 네. 쭉 한번 받아볼게요. 클린톤. 픽업 셀렉터는 지금 가운데 네, 지금 가운데입니다. 2단입니다. 가볼게요. 좋다.
다들 이 공간계가 굉장히 여운이 기분 좋게 남는 네. 사운드들이네요. 약간 저기 스타일로 저기 누구야? 저기 뭐? 누구야? 네, 약간 저기 네 저기 왜 이렇게 단어를 생각 못하고 있지? 저기 누구? 저기 이제 호주 애들 스타일로 호주 애들 그 말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 호주 애들 스타일로 네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플레이 해주실까요? 이번에는 좀 다채로 라인 플레이 프론트 픽업으로 해서 네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는 플레이죠. 이런 식으로 옥타브와 함께 네. 하이 쪽에서의 벨톤들 정말 많이 사용하는 플레이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어떤 연주 가볼까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사실 솔로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네. 하나 더 할 게 있을까요? 그 뮤트 기타 좀 해볼게요. 양념처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크런치를 이렇게 LR로 배치를 했고 아르페지오랑 지금 방금 치신 라인을 약간 한 레프트 라이트 30 정도에 배치를 해놨거든요. 이번에 네? 뮤트 기타 가운데 놓고 솔로 가운데다 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처음부터 주시면 됩니다. 네, 가볼게요. 뮤트 기타 네. 일단 뭐 뒤에 건 조금 아쉬운데 뭐 네. 넘어갈게요. 저희 늘 하는 스타일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 어차피 밸런스를 낮출 거라. 자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이런 곡에는 이런 솔로 안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도 않아요. 네. 컨텐츠를 위해서 네. 뭐 사실 이렇게 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특색 있는 밴드 음악이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곡에 대해서 인우 형이 충분히 설명해줬지만 납품했던 어떤 맞아요. 장르적 음악이었기 네네. 때문에 이미 건반도 있고 그렇죠. 건반이 어떤 주요 선율을 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는 사실 이렇게까지 치실 일 없고 가면은 그렇습니다. 되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아마 작곡가가 아마 쳐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예전에 쳤을 때도 진짜 그냥 백킹 깔고 라인 딱 하나 이렇게 하고 정리를 했던 네. 그런 곡이었죠. 자 그럼 솔로를 한번 과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과하게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바로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트랙 만들어놨고요. 네. 원래 이런 데서 지금 여기에 있진 않지만 슬라이드 바로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맞아요. 좋은데 시간 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멋진 네 3, 3, 5 사운드 같이 쭉 들어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3, 4, 5로 연주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녹음하면서 형님도 저도 막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별로 궁금증이 없는 게 락을 할 때는 깁슨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그냥 뭐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치면 그냥 뭐 이런 거 없다. 신대로 붙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그 이제 그 일을 할 때 깁슨 기타를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업자 마인드로 하나씩 레스폴이든 335든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냥 이런 장르는 그렇죠. 최고예요. 맞아요. 뭐 얘를 이길 수 있는 기타가 없습니다. 네, 335는 진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장르에서 한번 딱 써주면은 산 보람을 확실하게 느낄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장르 보람찬 기타 아주 보람찬 기타 보람찬 기타 굉장히 보람차죠.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335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345로 또 같은 플레이 얹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픽업이 같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뭐 크게 차이가 맞아요. 날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거의 똑같기 이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이거 339는 조금 이제 피지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맞아요. 335랑 345는 애초에 사운드 차이가 날 뭐 요소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두 개 그냥 비교하는데 의의를 두고 얼마나 비슷한지 그냥 또 느껴보는 네.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의 뭐 형제 거의 일환성 쌍둥이 정도 되는 네, 3, 4, 5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